14명이 희생된 궁평 2 지하차도 사고는 과연 막을 수 없었을까요? 저희가 취재해보니 근처의 다른 지하차도에서도 불과 6년 전에 판박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겪은 뒤엔 늦게나마 통행 차단 시설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막 공사 중이던 궁평 2 지하차도엔 차단 시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옆 동네 사고를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 거죠. 김용성 기자입니다. 침수 사고 당시 궁평 제2지하차도에는 차량의 통행을 막을 차단시설도 없었고 통행 제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6년 전 인근 지하차도에서도 유사한 침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7월 16일 청주에는 하루 동안 290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22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청주 시내 곳곳이 침수돼 차량이 둥둥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당시 폭우로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불과 1.2km 떨어진 오송 지하도도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지하차도 안은 물론 입구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은 6년 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뭐 물이 뭐 무지개 막 흘리다가 막 들어가는데 펌프가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차 오는 거 못 오게 우리가 이제 막 차단했었지.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충북도청은 침수 사고 이후 지하차도가 잠기면 차량 출입을 막는 통행 차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궁평 제2지하차도는 2017년 오송 지하도 침수 당시 공사 중이었는데 바로 인근 침수 사고를 겪고도 차량 차단 시설조차 만들지 않은 겁니다. 홍수 경보에도 통행 제한은 없었습니다. 대항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제 물이 급격히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통제까지는 좀 시간상 역부족이었다. 계속되는 침수 사고에도 땜질 처방만 되풀이하는 사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